한 설문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K와 가장 부끄러운 K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자랑스러운 K는 K-POP으로 긴장된 국제 정세 속 외교, 경제, 안보 등 한국의 정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장 부끄러운 K는 K-정치로 나라와 국민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권 싸움만 하고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듯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 정치는 아이돌이하고 국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보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한국인의 자긍심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기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스승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이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지혜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열심히 해갖고 성장을 하다가 어디서부터 꼬여버리는데 어디까지 성장을 하면 그때 뭘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성장하면 뭘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제주는 전부 다 성장을 해가 있어요. 제주.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주들. 지식을 갖춘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잘 부리니까 어떻게 되나 세계인들이 깜짝 놀래요. 그럼 과거에는 재주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과거에 그냥 지식을 안 갖춘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딴따라라 불렀어요. 딴따라. 딴따라 가면 다 아나? 딴따라 좋은 말 아니죠. 웃음을 팔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나와서 재주를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됐냐. 그게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K연예인. 이렇게 대한민국 연예인. 이거는 지식을 갖추고 나와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을 K 대한민국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딴따라는 어떻게 되냐? 겨우 밥 먹고 살라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 그래도 다 잘하던 거를 회생하면서. 왜? 지식을 못 갖췄어.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지금 하니까 이게 붐을 타느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재주를 부르는 게 다른 거죠. 옛날에는 지식을 안 갖춘 사람들이 목소리만 좋고 노래 잘한다고 가수했어요. 그럼 길거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영어 내가 제법 하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배우를 시키고 연예인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무시당하는 거죠. 그렇게 무시당할 때 섭섭하다 했지만 이게 섭섭한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지식을 갖추고 재주를 부리는 이 사회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최고의 지식을 갖췄고 최고의 이 재주를 갖춘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고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에 다 등장을 하고 일어납니다.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재주를 일으키면 그것이 우리의 기술도 그렇고 기술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 기술을 지금 쓰는 사람이 있고 이 지금 지식을 안 갖춘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문 닫아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가보면 그 기계 놓고 마스터 뭐 이런 그 복사기 뭐 저 인쇄 골목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참 그 사람들이 장인들이 굉장히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을 안 갖춘 장인들이에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하고 이런 걸 안 했고 그냥 그 장인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문 닫게 돼가 있어요 지금. 근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나왔고 인쇄업을 이렇게 하고 무슨 그 컴퓨터로 가져놓고 이런 사람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물갈이가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럼 의사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의사도 왜 돌팔이라 그랬어요.
진짜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침도 잘 넣고 맥을 짚고 약을 잘 짓는데도 이건 돌팔이고. 지금 지식을 갖추고 나오니까 의사님이에요, 의사님. 여기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바뀐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봐야 돼,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지금 K-POP,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노력을 해서 나가든지 이 사람들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류에서 보니까 너무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수한 게 드러나고 있고, 이 지금 K-POP 우리 연예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아까 저 질문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국제사회에 외교를 한다. 외교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외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외교는 외교를 할 줄 아는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인기로 갖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알려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우리 젊은이들이 인성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기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은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에는 유용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만 왜 인기가 올랐는데 30년, 70년 못 가냐 이거죠. 죽을 때까지 가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막 국민들이 모여서 울고 이래 못 하냐 이거죠. 인성을 갖추지 안 하고 제주로 올라간 거다 이 말이죠. 그건 대한민국은 용서 안 합니다. 세계는 전부 다 어떤 사회냐 하면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이것도 이해가 돼. 세계는 말이죠. 기술. 재주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국제사회는 그걸 받든단 말이죠. 그 사람을 영웅으로 받들어요. 받드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하면 재주를 가지고 잘 갖추어서 작품을 만들어 오잖아요. 어머, 대한민국은 받드는 게 아니고 위에 사람이 그걸 칭찬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칭찬을 해주지 이 사람을 받들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하고 서양하고 틀린 거예요. 나뭇가지하고 뿌리가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서양에 가서 막 이제 재주를 부리고 싶은 거죠. 그거는 지를 받드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받드는데 대한민국이 오면은 시무룩하거든요. 왜? 대한민국은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고 서양에는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무 가지에서는 지도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나무 뿌리에서는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주를 갖추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윗사람한테 가져가요. 그럼 여기서 칭찬을 받으면 한국 문지르 소이다 이래요. 그게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좋은 거죠. 재주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내 기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 밑에서 내 일생을 바치려고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걸 알아주는 게 아니고 받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칭찬해 줄 사람이 없고 그걸 대단하다고 받들어버리니까 그 위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재주는 지도력 앞에서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거지 내가 영웅이 되는 건 아니거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는 그러면 왜 바닥을 치냐. 정치인이 정치를 안 해서 그래요. 대한민국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또 이상해질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인 정치인은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했죠. 우리가 2차 대전 일어날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했든 잘못했든 시대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내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한 분들, 그 시대의 정치인들이죠. 근데 지금은 정치를 누가 하고 있느냐?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정치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식인은 누구냐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는 누가 하느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누구냐 하면 이 부족장들한테서 나와야 돼요, 이제. 부족장들, 그게 뭐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밀레니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안 나와서. 왜? 공무원, 이 나라의 이 경제를 가지고 전부 다 세금을 걷어 공무원의 힘을 키우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식인들이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 거기에서 전부 다 먹고 살고 빨대 꽂고 살다가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냐면 이념 전쟁의 최고 고조로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정치를 하느냐?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념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돼요. 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이 틀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진보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느냐? 좌파, 우파가 정치를 합니다. 정치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좌파, 우파. 그러면 좌파, 우파가 정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념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념은 무슨 이념으로 싸우느냐? 자유, 민주 이념하고 공산, 민주 이념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좌파는 공산, 민주를 하자는 것이고 우파는 자유, 민주를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기로 약속을 했나요? 자유민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자유민주가 뭐냐 하면, 공산민주가 뭐냐 하면, 이거 복잡하게 그 뭐 막스 레닌 들어갈 것도 없고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공산민주는 뭐냐 하면, 부자들이 너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땅도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내놓고 우리 노동자들하고 같이 먹고 살자. 그리고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갈라먹자라는 거죠. 그럼 부자가 저 칠면조 열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짜게 갖고 우리가 같이 갈라먹자라는 거예요. 지금 잡아먹자고.